자, 이번에 생산직 그 관련해서 고민 상담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 중에 제 방송 처음 들어오신 맙소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고민을 꺼내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현재 외국계 중견회사 다니고 있는데 입사한 지 일주일 좀안 됐는데 대기업을 준비해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다녀야 할지 고민되세요. 자, 일단 제가 이 답변을 주시기 이전에 아, 그렇군요. 자, 일단 관리자 하나 드릴게요. 아마 이렇게 하면 채팅 안 끊기실 거예요. 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외국계 중견기업, 중견기업 근무 입사. 네, 지금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현재 집하고 지금 다니시는 회사하고 거리가 있는 편이, 거리가 있어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하시는 편이 아니면 기숙사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집하고 가까워요? 집하고 뭐 차나 아니면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도보를 이용해서 충분히 갈수 있는 거리예요? 아니면 더 이상 운전을 해가지고 운전하셔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서 지방에 있어가지고 집에서 자차로 30분 거리. 그러니까 기숙사 생활 안 하시는 거네요. 안 하시는 거.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편도 30분 맞죠? 그러면 거리가 20km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네. 15km에서 20km.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몇조몇개 된지 제가 물어봐 드릴까요? 교대 근무인지 아니면 상주 주간반 상주 근무인지 아니면 교대 근무인지 교대 근무인 몇조몇개 된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요거 다 올려 드릴게요. 제가 오늘 애매하다고요? 왜냐면 이걸 다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짚고. 유동적이라고. 그러니까 상주도 하고 그럼 현재 내가 상주지. 그럼 현재 기준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럼 현재. 아니면 선배들 기준 얘기해 줘. 어차피 내가 일을 하면 선배의 루트를 따라야 돼. 4조 3교대? 오케이. 4조 3교대. 아, 주간은 빠졌다고요?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맙소사님이 원래 4조 3교대 들어가야 되는데 신입이다 보니 원래 신입은 한달 동안 교대 안 시켜요. 아니요, 그건 몰라요. 고정인지 몰라. 제가 봤을 때는 보통 4조 3기대 회사들은 4조 3기대면 규모 있는 회사들 최소 중견 정도 되는 회사인데 왜 주간에 시키냐면 아직 그 교대를 돌 타이밍이 안 됐기 때문에 한달 동안은 그냥 공증만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두달 되고 난 다음에 교대로 투입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맙소사님한테 하나 물어볼게. 어차피 이 회사 들어갈 때 교대직으로 들어간 건지 아니면 상주반으로 들어간 건지 그걸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입사할 때. 그러니까 교대 근무, 생산직 교대 근무로 지원해서 지금 회사에 들어간 건지 아니면 상주반으로 해가지고 들어간 건지 원래 공고할 때 뜨거든요. 생산직 뭐 기능직 해가지고 4조 3교대 이렇게 아니면 뭐 주간 전담 이렇게 떠요. 아, TOE 주간으로 빠질 수 있다고요? 그럼 주간반이네요. 주간반. 자, 주간반. 자, 그러면 실례된 얘기지만 연봉 대략적으로 얼마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성과까지 다 포함해서 연금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최소 그냥 4조 3교대 그냥 뭐 특근 안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평달 해가지고 상여금 성과 뭐 연차 다 기본적으로 다 포함해가지고 연금 말고 그냥 기본적으로 평균 연금은 여러분 연금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연금까지 끌어모아서 아 그럼 4천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4천만 원. 연봉 4천만 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 지금 현재 일이 본인이 해봤을 때좀 위험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조심하면 안 다치고 계속 다닐 수 있는 일이에요? 일이 막 내가 뭐 하나 부지런히 하면 뭐 빠져가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선배들 보니까 다쳐가지고 막왜 흉터 같은 거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내가 정신만 차리고 뭐 특별하게 뭐 주의만 안 하면 된다면요.
아니면 본인이 지금 하고 계신 그 라인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차피 다른 라인은 내가 어차피 투입이 안될 거니까 지금 본인 위험도? 위험도 중하. 위험도 중하.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노동 강도. 노동 강도 본인이 생각해 봤을 때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른 회사도 이랬을 거 아니에요? 노동 강도. 위험도는 중하 되고. 그러니까 본인 다른 회사랑 비교해서 내가 여지껏 일해봤던 것 중에 제일 쉽다. 아니면 그냥 내가 여지껏 일해봤던 거라 생각해봤을 때는 그냥 뭐한 비슷한 것 같아. 아니면 내가 많이 낫다. 그러면 그럼 하로 잡을게요. 하. 이것도 중하로 잡을게요. 그럼 중하네요. 맞죠? 그러면 자 하나 물어볼게요. 나이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나이. 본인 나이. 그러니까 한국 나이. 만 나이 말고요. 20대 후반요? 정확하게. 왜냐하면 이게 28이냐 문제 상당히 중요해요. 아, 알겠어, 알겠어. 20대 후반. 그러니까 대기업 준비해야 됐지. 그러면 대기업을 준비한다면 어디로 가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삼성하고 뭐 LG? 삼성, LG 뭐 이런 기업? 28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년생이시네. SK 하이닉스, 뭐 SK 하이닉스, SK요? 그럼 SK 하이닉스네, 맞죠? 가스요? 그럼 SK 이노베이션이네요. 그럼 현재 사시는 지역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현재 사시는 지역, 그러면, 현재 사시는 지역.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아니면 도 정도만 얘기하면 돼, 도. 뭐, 충청도, 아니면 뭐, 충청북도, 충남, 뭐, 충북, 경북, 경남, 전남, 전북, 아니면 강원, 천안요? 예, 지역, 천안. 직무도 여쭤봐야 되겠습니까? 직무가 현재 기능직인지 아니면 테크니션 뭐 보수 보전인지 그러니까 오퍼레이터 생산직인지 아니면 테크니션 아니면 메인스탠스 같은 전문직요? 그럼 보 전문 그 보수네요. 보전이네, 보전. 공무네요, 공무 맞죠? 오퍼? 오퍼면 전문직이 아닙니다. 생산직을 영어로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단어가 테크니션 아니면 엔지니어, 테크니션, 엔지니어, 메인스탠스입니다. 찾아보세요. 오퍼레이션은 생산이에요. 오퍼레이션 단어 자체가 조작이에요. 조작, 기계 조작. 오퍼면 생산직입니다. 생산직. 정확하게. 생산 기능직이에요. 오퍼라고 하는 건 생산직입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아예 전문직 아닙니다.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생산직에서 오퍼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업에서 오퍼라고 하는 거는 보통 중견기업이나 규모가 큰 데서는 생산직이라 안 부르고 영어를 써요. 오퍼 아니면 테크니션 메인스탠스 이렇게 부릅니다. 아니면 일렉트로닉 메인스탠스 뭐 이렇게 불러요. 보통 기술직이라 하는 것들은 보통 테크니션 아니면 영어로 테크니션 아니면 메인스탠스입니다. 오퍼레이션은 오퍼레이션 단어 자체가 조작이에요. 기계 조작. 기계 조작은 생산직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산직이에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고 싶은 기업 이노베이션이다. 자, 제가 이노베이션이 한번 위치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인천에 있네. 인천하고 울산, 대전, 울산하고 인천에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울산하고 인천에 있어요. 그 자격증 하나, 그럼 내가 하나 더 묻혀볼게. 현재 가지고 있는 자격증, 아니면 뭐, 아마 전문대졸 이상 나오셨을 것 같은데, 학벌, 그냥 학벌하고,
학벌하고 자격증, 현재 가지고 있는 자격증. 너무 많으면 대표적인 자격증 몇 개만. 정말 이렇게 코치코치 물어보죠. 네네. 전문대죠, 전과학 전작가. 초대절이죠. 초대절 전작과 학점은 전작과 3.8. 4.5 만점에 4.8 맞죠? 4.5 자격증이 저 복사해야겠다. 복사. 저 복사해야겠다. 복사. 잠깐만요. 가스기사, 산업기사. 자격증 많이 가지고 계시네. 에너지 관리기사.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칠게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기업, 가스기업, 대기업 또는 대기업 산하의 가스나 이제 석유회사. 맞죠? 넓게 보면 현재 에너지 관리기사 필기합 그리고 석유도 포함되지. 가스가 들어가니까.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제 생각을 얘기하겠습니다. 스펙이 상당히 좋아요. 일단은 스펙이 좋으십니다. 나쁜 편 아니에요. 내가 연봉만 좋으면 까짓 것 내가 내 고향을 버릴 수 있다. 연봉이 좋으면 내 고향을 버릴 수 있다. 인프라에 따라 다르다고요? 그 인프라에 본인이 두는 기준은? 그 인프라에 따른 본인 기준이 다르다고 했는데, 거기에 두는 기준은 뭘까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이 정도 되면 간다. 아,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한번 맙소사님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아, 나는 뭐, 고향 버려도 뭐 크게 상관없다. 고향 버려도 돈만 준다는데 뭐 어때? 어? 좀 먼데 갈, 생각은 있다고요? 예, 근데 웬만하면. 선별어세이. 그러면 제가 종합을 했어요. 일단 저는 준비는 하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는 준비는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세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아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대기업 회사든 다 시골 아니면 외지에 있어요. 외지에 있지 않은 회사가 없어. 왜냐? 가스 석유 회사는 폭발하면 위험해요. 도시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변두리 아니면 해안가 굉장히 뭔가 사고 났을 때 굉장히 떨어져 있는, 해안가 중에서도 굉장히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바닷가도 뭐 이렇게 번화가 같은 바닷가가 아니라 완전 구석태기 그런 바닷가. 석유 회사도 마찬가지고. 대기업의 모든 회사가 다 시골에 끼고 있어요. 그냥 시골이 아니고 완전 깡촌 시골 다 끼고 있어. 그거 알고 계십니까? 대기업 하면 여러분들 삼성전자 뭐 아니면 뭐 현대자동차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 웬만한 저 석유 가스 회사들은 거의 다그 바닷가 해안까지 등지고 있어요.
보통 가스 회사는 그렇죠. 네, 버스 왜냐하면 가스 회사 자체가 일반 번화가나 이렇게 일반 소시에 지을 수가 없는 이유가 일단 민원이 있다는 그 주민들이 그걸 반대한다니까요. 주민들이 그걸 반대를 해요. 내 사는 저기 가스 회사 왔는데 만약 사고라도 나봐. 다 터지면 누가 책임질 거야? 생각해. 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완전 몇단돼 있어. 저희가 예전에 발전소 관련된 것도 고민 들어준 적이. 그분도 돈 괜찮게 버는데, 그분도 힘든 게 뭐냐면, 돈은 벌만큼 버는데, 일도 그렇게 안 힘들대. 근데, 너무 멀대. 거기서, 어떻게, 뭐 시내나 뭐 이렇게 편의시설 같은 거 쓰려고 하는데, 너무 멀대요. 나이 님이랑 비슷했어. 연봉이 한 5천 후반대였던 것 같은데, 힘들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진짜. 하루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반복이 되게 힘들어한다고. 그것 때문에. 그분 여자친구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대부분 가스 석유회사가 그. 근데 제가 님한테 약간은 쓴소리를 좀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님이 지금 일이 좀 할만하다고 했잖아요. 적어도 할만하다고 제대로 판단하려면 6개월 정도는 해야 돼. 6개월은 좀 오버할 수 있는데, 아, 대기업 반도체. 복지 때문에 고민이 되긴 하지만, 저는 외국계가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외국계가? 왜냐하면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기업 마인드 자체가, 저는 외국계 기업이, 오히려 같은 값이 외국계 기업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그 이유가 뭐냐? 외국계 기업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특근 잔업에 막 이렇게 회사 자체가 몸매지 않아요. 외국계, 그러니까 맞교대 사업장 중에 보통 외국계 기업이 거의 없어요. 보통 맞교대는 거의 순수 국내 기업이야. 근데 외국계 기업들은 약간 직원들이 이렇게 부려먹는다는 그게 잘 없거든요. 마인드 자체가. 사무실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실 보면 외국계 기업들이 보통 근속이 높아요. 돈은 좀 모자라. 근데 내가 맙소사님한테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이 돈에 너무 목매면 안 됩니다. 돈에 너무 목매면 안 돼. 그리고, 그러니까 돈에 너무 목매면 안 돼요. 돈 몇천 더 버는 데는 전 나름의 다 이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돈이 5천 받고 6천 받고 하는 거는 현대자동차를 빼면 다 이유가 있다 생각해요. 삼성에서 연봉 억대 받는 사람도 그만 받을 만하니까, 거기에 그거 자기 연봉이 한 10배 가까운 어떤 매출이나 어떤 그런 성과를 내니까 그만큼 더 연봉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가스 회사들 그 연봉 받는 이유가 그만큼 위험한 물건을 다루는 것도 있고, 우리가 봤을 때 얘네들은 터지면 대형 사고예요. 아시죠? 가스는 터지면 대형 사고야. 국가 재난이에요. 아시죠? 가스 석유는 사고 나면 대형 재앙이에요. 그냥 단순 사고도 재앙이야. 아시죠? 일반 공장에서 나는 뭐 사고 뭐날수 있죠. 날수 있는데, 보통 이 가스 석유 다른 회사들은 나면 이건 신문 1면 장식이야. 사소한 거라도. 그만큼 위험해요. 그리고 이게 잘못 알려진 게그 가스 석유 회사가 일이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석화라고 하면 돈 많이 준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는 거 맞아요. 많은데 돈 많이 주는 만큼 일도 편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더 엄격하고 더 까다롭고 더 치밀하게. 그리고 저런 데 가면 아마 시험도 많이 볼걸요, 아마. 진급 같은 거. 특히 저런 대규모 석유 가스 같은 경우는 그냥 맨 입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단계 진급하려면 또 자격증 따야 되고, 또 시험 봐야 되고, 또 자격증 따야 시험 봐야 되고, 반복일 걸 아마. 안에서 경쟁 무지하게 해야 될 걸요. 물론 들어가면 좋죠. 근데 그걸 생각해, 맙소사님이. 내가 과연 저기에 석유회사, 가스회사의 돈, 연봉이 필요할 만큼, 내가 지금 가정 환경이나 재정 상태가 궁핍한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맙소사님 혹시 뭐 부모님이 뭐 사업을 말아먹어서 빚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집이 좀안 좋다거나, 집이 뭐 전세나 월세 살고 있다거나, 혹시 그런 상황이에요? 전월세는 아닌데.
부모님이 아프셨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먼데 가시면 안 되겠네요. 먼데 가시면 안 되네. 아, 부모님 아프시다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괜히 물어봤네. 부모님 아프시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돈을 많이 벌어도 부모님이 뭐 아프다 하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하면 특히 외지에 가면 굉장히 서러운데 부모님 아픈데 내가 가보지도 못해 이러면 굉장히 마음이 사무치거든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갑자기 와보락하는데 멀어서 나못 간다고 교대 근무 때안 된다고 하면 이렇게 탁 하면 사고나 해고 같은 문제로 일 못하게 되었을 때 깔끔하게 처리해 준 데가 어디인지 알아봐야 할것 같은데요. 네네. 그 막수사님 죄송한데 쓸때좀한 번에 요약을 해서 쓰면 안 될까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내용이 너무 끊어져서 제가 대기업들 가스계도 대부분 채용 면접까지 갔는데 석유 빼곤 왜냐하면 제가 솔직히 이걸 보기 힘들어요, 사실. 왜냐면 유튜브 이거 채팅 딜레이도 있는지라 힘들거든요, 사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맙소사님한테 보통 전공이 화공이 많은데 전자과라고 디스가 많이 들어도. 그러니까 요쪽 같은 경우에 전공이 상당히 중요해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 대기업 같은 경우에 전공 많이 따져요. 많이 따져. 벽이 있다는 거네, 벽이. 넘을 수 없는 그 벽이 있다는 거네, 쉽게 얘기해서. 거기다 또 님이 안 뽑히는 이유 중에 하나 더 얘기할게요. 박소사님. 님이 최종에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일단, 그 지역 사람이 아니야. 이거 무시 못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아까 보시면 예를 들어서 SK이노베이션 울산에 있어요. 그럼 당연히 같은 사람이 있어. 이모 천안 사람이고 한 사람 울산 사람. 그럼 당연히 울산 사람 붙여줘요. 이런 거 보이지 않게 이게 지역 출신 상당히 많이 좌우합니다. 근데 님이 이게 불리해. 그러니까 가스 회사들이 보통 해안가에 등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스 석유가. 그리고 밑에 있단 말이에요.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다 밑에 있어요. 전라도나 여수나 저기 경남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해안가 근처에. 그럼 님이 갔을 때, 그, 벽을 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단 말이죠.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만약에 세종까지 가면, 집이 천안인데 여기까지 출퇴근할 수 있겠어요? 이런 질문 받았을 거예요. 아마, 박소사님. 개인 질문 할 때, 딱 보고, 아, 지금 천안 사시는구나. 아, 우리 회사가 여기 먼데 있는데, 기숙사 생활 해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이런 질문 안 받아봤어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워해요. 먼데 있는 사람들 상당히 부담스러워해. 거의 대부분 회사들이. 맞죠? 특히 경북 지역은요. 경북 지역은 더 텃세 더 심해요. 경북 계열. 영주도 경북이죠. 만약에 영주에도 했다. 그럼 같은 지원자가 경북 출신, 뭐 대구나 뭐 구미 출신이다. 그럼 그 사람 붙여줘요. 좀 딸려도. 박사장님 생각해봐요. 일 자체가 물론 자격증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엄청난 기술을 들여야 되는 일이 아니야. 생산지 자체가 요즘 스펙을 많이 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일 자체가 엄청난 지식을 요해서 할수 있는 일 아니야. 당장 누구 갖다 놓으면 기본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펙이 좋은 뭐먼 사람들보다 그냥 근처에 살고 여기 지리 익숙한 사람을 뽑는 게 회사 입장에서 낫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려먹기 좋다는 거죠. 면접까지는 같은 거구나.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주간 아까 지금 잠깐만요. 박소사님 지금 뭐 대기업 다 제끼고요. 현재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 들어왔죠. 그러면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 그 질문하면 떨어뜨릴 질문이야.
보면 질문 중에 이게 떨어뜨릴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기분 나쁜 질문들. 그 질문 받았을 때다 떨어져요, 맞죠? 면접자 입장에서는 이거야. 그러니까 면접을 보는 면접자 입장에서는 그거. 그러니까 그 면접 심사하는 입장에서 그거예요. 아니 그 위에 저 경기도나 저 천안이면 경기도 저쪽에 지원하지 왜 일로 지원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특히 솔직하게 말하자면 특히 석유 이런 데 사는데 더 꼰대가 많을 걸. 꼰대가 더 많을 걸요. 아니 지금 멀고 하면 분명히 고향 생각 나가지고 오래 못할 텐데 이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생각해봐요. 저런 기업에 가면 다 경상도, 거의 다 경상도 출신도 많을걸? 영주면. 다 타지역 사람들 들어오면 내가 봤을 땐그 문화가 있는 것 같아. 그게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걸 극복하기 힘들 거라 그렇게 생각해서 아마 커트를 시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결혼할 사람 거기 있다 구라입니다. 누가 봐도 구라야. 지알님. 누가 봐도 구라예요. 그러면 안 되네. 그 거기는 처음부터 안 돼. 차라리 대구면 모르겠는데 대구도 힘들기 쉽다. 지방 그런 산악 기업인가 보네. 유대관계 심한 기업이나 보네. 들어가면 엄청 힘들 수도 있어요, 맙소사님이. 엄청 힘들 수도 있어. 그래서, 잠깐만요. 맙소사님, 지금 일단 대기업 관련된 얘기 다 집어치우고요. 지금 현재 본인의 기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냉정하게 볼게요. 일단 이미 외국계 중견기업, 이미 중간반인데 연봉 4천만 원이다. 이거 솔직히 대기업보다 웬만한 대기업보다 괜찮은 수준이거든요. 평균적인 대기업 생산직 연봉 거의 비슷해요. 그것보다 약간 위에 있어. 중간반이 4천만이죠, 중간반. 교대를 돌면, 교대를 돌아버리면, 4천 후반에서 5천까지 찍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마법사님,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본인, 지금, 일단은, 마법사님, 지금 일단 이미 그 면접 본 대기업 뭐 석유, 가스 다 집어치우고요. 현재 지금 다니는 초봉 4천이면 맙소산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4천만 원이면 4천 중후반이면 엄청 높은 거야. 맙소산이 삼성하고 맞먹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생산직이 4조 3교대인데 신입사원 초봉이 4천 중후반이면 그럼 4,500에서 800 사이라는 소리잖아. 맞죠? 만약 잔업 조금만 깔짝 떼서 더하면 한 달에 한 두세 번만 특승 더 뛰어버리면 5천 가까이 된다는 소리잖아. 많이 높은 거예요. 그 맙소산이 그 대기업 중에서 중상급이야, 중상급. 자동차 빼고, 자동차 원래 잔업이 많아서 높은 거, 근무 시간 많아서 높은 거고, 자동차를 빼고 했을 때, 삼성전기하고 똑같아요, 삼성전기하고. 삼성전기보다 더 높아. 지금 있는 기업도 나쁘지 않아요, 마토사님. 생각해봐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마토사님. 혹시 거기서 일을 다니면서 들었나 보네. 거기 뭐 반장님이나 월급 얼마 받는지 알고 있어. 하이니스 삼성 어떻게 될지 몰라요. 특히 하이니스 맙소사님 아셔야 되는 게 하이니스 연봉 6천만 원 중에 성과급이 2천만 원이야. 성과급이 2,200 정도 돼. 맙소사님 너무 연봉 있잖아요. 그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맙소사님 또 약간 좀 자격지심이 상당히 강하신 것 같은데. 반장도 그 여기 회사에도 반장급 되면 억대까지 갈수 있을걸요 아마. 제가 봤을 땐 지금 있는 회사에서 자격증 준비 이 정도 했으면 진급도 또 빨리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하이니스 그 연봉 있잖아요. 그러면 나쁘지 않아요, 맙소사님. 6, 7천만 원대. 너무 좋네. 하이니스 내가 얘기해 줄게. 하이니스는 업무량도 엄청 세요. 엄청 많이 세. 업무 강도는 중상이야. 이게 들었나 모르겠는데. 중상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 줄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6천만 원 중에 2,300만 원이 2,300이 성과급이야, 성과급. 근데 만약에 반도체가 대박이 안 나고 쪽박을 차버리면 그거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 성과급은 회사가 만약에 대박이 안 나가지고 갑자기 내리막길을 가게 되면 님 연봉보다 작을 수도 있다고요. 이 반도체는 경기를 엄청 많이 타요. 하이닉스가 매년 그렇게 받은 게 아니란 말이야. 좋아지기 시작한 게 3년밖에 안 돼요. 정말 좋아요, 진짜. 그전엔 직원들이 개고생했어요. 5년 전만 하더라도 하이닉스가 이 정도까지 안 올라갔어. 물어봐요, 한번. 근데 반도체가 그때 도시바하고 합병해가지고 갑자기 붕 떠가지고 지금 성과급이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급속도로 올라갔지. 근데 10년이 지나도 과연 그 똑같은 성과급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삼성도 그렇다 쳐. 삼성전자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삼성전자도 연봉이 6천만 원인데 연봉 6천만 원 중에 2,500에 3천만 원 받는 게다그 PSPI예요. PSPI. 그게 뭐냐 하면 삼성은 PSPI라고 해서 연봉, 그러니까 그 매출에 따른 성과급이 받거든요. 상여, 전기 상여가 이거 상여는 별로 안 돼요. 삼성은 상여는 별거 얼마 안 되는 대신에 그 PS라고 해가 PI인가 해가지고 그 성과급이 있어. 매출에 따른 성과급. 근데 삼성이 지금 잘 나가잖아요. 그당잘 나가니까 당연히 그만큼 받는 거야. 근데 갑자기 삼성 휴대폰도 말아먹고 반도체도 갑자기 만약에 조져해가지고 만약에 툭 떨어지면 그때는 어떡할 거야? 그때 연봉 작아가지고 나올 거야? 반도체는 굉장히 경기를 많이 타요. 이쪽 잔재가 전자나 화학은 경기를 안 탄단 말이야. 본인이 일하는 쪽은 그걸 생각을 해야 돼. 맞소사님이 약간은 제가 얘기하면서 느낀 느낌, 약간은 좀 너무 겉만 본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더라고. 맙소사 얘기할 때.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아, 저 근데 생산직은 좀 달라요. 생산직은. 그리고 뭐 삼성이나 뭐 간다 하더라도 오래 버티지 못하잖아. 물론 저게 뭐 가스 가면 좋죠. 가스가 최상급이니까. 복지가 전무하다고요? 아니, 복지님이 솔직하게 박수사님 님이 지금 회사 다니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다고 했잖아요. 복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복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으려면 6개월 정도 다녀야 돼.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회사 며칠밖에 안 다녔는데 복지 다 모른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돼. 학자금 없다고요? 학자금 없는 건좀 그렇네. 노조는 있을 거 아니야. 친구 추천으로 들어왔다고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친구 추천으로 들어왔으면 민도 어렵게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너무 맙소사님한테 제가 들은 생각은 너무 안타까운 거 뭐냐 하면 이미 능력도 좋고 열심히 사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너무 위에만 봐. 너무 그 꼭대기에 있는 것만 보려고 그래. 지금 있는 것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데 여러분도 어떤 느낌 드십니까? 저분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친구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그 앞에 그 노인, 그 연봉, 그 회사 규모, 복지. 요것만 너무 쫓아가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상당히 솔직히 좀 강하게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일주일 좀안 됐다고 했는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회사를 어떻게 알아요? 제가 봤을 때는 로테이션 정확하게 돌아보고, 교대도 돌아보고, 사람도 어떻게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그것도 알고 해야, 6개월 정도는 해야 돼, 교대는. 못해도. 한 바퀴 돌아보고 내가 정확하게 월급 받아보고 해야 성과도 받아보고 상여도 받아보고 아 생각보다 받을 만해 이렇게 뜨지. 지금 당장 지금 월급 안 받았잖아요. 첫달 월급도 안 받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또 하나 얘기해 줄게. 거기 가서 정한다는 보장 있어요. 거기 가서 먼 데까지 가가지고 부모님 안 보고 거기에 대해 피붙이 하나도 없는 거기 가가지고 님이 적응한다 보장 있어?
님이 정말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대기업 가도 퇴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대기업 좋은 데가 퇴사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텃세도 있죠. 제가 흔히 얘기한 텃세도 있는데,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향수병입니다. 향수병. 생사직 가면 사람들 많이 알것 같아요? 아닙니다. 일할 때만 친하지 막상 퇴근하면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혼자서 지내야 돼. 혼자 노는 거 좋아하고 뭐 어디 놀러 안 가고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막 노는 것도 좋아, 사람 좋아하고 하면 만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막 친구도 연락 오고 뭐 하면 왠지 나랑 동떨어진 것 같아. 아직 그런 상황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본인이. 그런 상황 아직 피부로 겪어본 적이 없잖아요. 군대 빼고요. 군대랑은 이거랑 다또 다른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석유나 화학은 굉장히 멀리 떨어진 데, 본인 기준을 봤을 때 멀리 떨어진 데 있어요. 그럼 본인이 향수병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향수병은 경강하네요. 첫 직장 깡총 시골이었는데 10개월 다니고 퇴사했는데, 그럼 밥이 나왔네요. 본인이 과연 갔을 때 그걸 견딜 수 있을까? 만약 못 견디다 나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 나 도저히 못 견디겠다. 아, 나 고향이 짱이다. 천안 생각 너무 많이 난다. 간절하다. 그래서 천안 딱 갔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맙소사님.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 맙소사님. 대기업은 나이 커트라인 있는 거 아시죠? 나이 커트라인 있어요. 대기업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들어갈 수 있는 그 나이 조건이 있어. 아무나 다안 받아줘요. 여러분들 내규가 없다고 하는데 생산직 중에 좀 들어가기 힘든 데는 다 나이가 있어요. LG나 삼성은 26살 지나버리면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 보통 23, 4, 5. 제가 봤을 때님 나이 약간 위험해요. 그리고 님이 좀 너무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 더 얘기할게. 좀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친구 때문에 님이 만약에 이 회사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있는 회사 만약에 친구한테 했는데, 친구가 야 미안한데 이거 안될것 같아. 내가 입장도 곤란하고 해가지고 이거 못 들어올 것 같아.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님 어떻게 될것 같아요? 부모님 아프시다면서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못 들어왔으면 님 여기보다 더안 좋은 데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요것만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잖아. 전 최대한 여러분, 바로 그거 생각해봐요. 그때 생각하면 님 지금 용된 거야. 만약에 없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주변 사람들 얘기하면 요것도 먹습니다, 이거는. 회사 직원들한테 얘기하면 요것도 먹어. 왕따 당할 수도 있어, 이거. 그 전직장에 비하면 여기 천국 아닙니까? 그 전직장에 비하면 신분도 상승 엄청한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신산직에서 한번 비벼볼 수 있는 나이는 26, 7이야. 아, 26까지야, 거의. 니 만약에 친구 아니었으면 여기 이런 데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친구한테 정말 고맙다고 절해야 될 정도라고 난 생각하는데? 많이 좋아졌잖아요. 많이 좋아졌죠. 맞잖아요. 내가 출퇴근도 할수 있고, 내 여가 생활도 즐길 수 있고, 님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십니까? 모든 직장인들이 다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 워라밸 즐기는 직장인들은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돼요. 공무원도 있잖아요. 몇몇 직군들에 한해서 워라밸을 즐길 수 있지, 나머지 직군들은 워라밸 못 누려요. 구급 공무원은 다 칼퇴근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바쁜 부서는 10시, 11시까지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조건이 좋은 회사예요. 잠깐만, 제가 맙소사님 빼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맙소사님이 가지고 있는 저 제가 지금 메모장에 적어놨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판단해 보세요. 이게 나쁜 회사인지 좋은 회사인지.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세요. 제가 판단 안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회사, 우리 대기업하고 비교해도 괜찮은 회사라고 보거든요. 기본적인 조건만 봤을 때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눈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요거 잠깐만. 아까 요렇게 얘기했지? 그래, 이렇게 했었죠. 급여 정도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근데 자격증 있는 거에 비해서 좀더 좋은 데갈수 있긴 한데, 뭐 그렇긴 한데, 아 잠깐만. 그렇긴 한데. 근데 지금 님 너무 그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시청자 대부분들이 좋다고 하는데. 저분들도 다 직장인들이에요. 직장인들, 월급쟁이들이야. 저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 내 혼자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굉장히 외골수죠. 외골수인데 지금 보시는 시청자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나쁜 회사다고. 지금 님이 굉장히 콧방귀 뀌는 게 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님 회사 일한 지 일주일도 안 됐어. 일주일도 안 됐는데 자격증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자격증은 취업이 왔다 갔다는 과음의 콩나는. 보통 자격증보다 취업에 중요한 거는 인맥하고 나이야. 인맥 나이. 인맥 나이. 인맥 근데 인맥이 넘버원이에요. 왜냐면 인맥 특히 지역 유지 기업들은 뭐 노조 쪽에 아는 사람이 있다, 뭐 생산부장이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럼 게임 끝나요. 그냥 게임 끝나. 아시죠 여러분들? 1년 정도 근무해가지고 아나일 너무 위험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라는데 아 너무 힘들다. 사실 난 솔직하게 일주일도 안 됐는데 위험도 중하, 노동강도 중하라고 일컫는 것 자체가 이건 굉장히 좀 오바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다닌 지 일주일 좀안 됐다. 아까 그때 2일 3일밖에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2일 3일밖에 안 됐는데 적어도 저는 한 6개월 정도는 다녀보고 아 진짜 이거 일 이렇게 하다 나 죽을 것 같아. 아니면 사람도 진짜 안 되겠네. 아 너무 막 일하고 나니까 막 몸에 막병 생기고 막 중하 정도면요 뭐 일하고 나서 제가 생각해 줄게. 제가 생각한 중하의 기준, 일을 하고 나서 뭐 자고 일어났을 때 별로 휴유증이 아예 안 느껴지는 정도. 그리고 일을 할때 무거운 걸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게 이제 무거운 게 아니라 우리가 무거운 중량감 있는 무게를 안 쥐고. 근데 가스도 위험해, 석유도 위험해요. 다 위험합니다. 다 위험해. 다 위험합니다. 대기업이 위험하지 않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다 위험하지. 오히려 더 위험하지. 대기업 터지면 왕창 터지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봐야 결론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는 첫 번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막수사님 잘 들으세요. 시간이 점점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여기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미 다닌 지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적어도 3개월에서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전 계속 다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간에 본인이 뭐 시간 남아 자기 준비한다고 하시면 하시고요. 하시고 하고 나서 그래도 고민이 된다면 지원해 보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될 가능성보다 안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석유, 가스 석유 회사들이 지방 떨어진 사람들 채용을 잘안 해요. 그 지역 사람들 많이 채용합니다. 능력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느낀 건 님이 그렇게 향수 보고 극복할 만한 그렇게 강퇴 멘탈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 아프시다는데 그렇게 먼 데까지 과연 가야 될까는 그런 모험수를 두는 것도 좀 저는 이상하기도 하고요. 부모님한테 가장 효도하는 건 뭐냐 하면 부모님하고 떨어지기 싫으면 부모님 얼굴 보면서 그렇게 자주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까운 데 다니면서. 그게 효도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게 효도가 아니라 제가 느낀 게 나이가 나이 들면서 그러니까 선배로서 말씀드리면 효도라는 거는 물론 부모님한테 잘해주면 좋죠. 비싼 거 사주고 그런 것보다 있을 때 자주 보고 있을 때 자주 보고 식사 같이 하고 얘기 같이 하고 특별한 날뭐 기념일 있으면 같이 가고 이게 효도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부모님이 뭐 자식 잘 되면 좋은데, 자식 잘 되는 것도 곁에서 봐야 잘 되는 게 좋은 거지. 잘 된다 하더라도 그걸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그게 잘된 거라고 볼수 없어요. 특히 부모님 편찮으시다면서요. 편찮은데 가야 내가 멀리 갔을 때 그걸 극복할 수 있지. 난 솔직히 전 솔직히 좀, 그렇게 확신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한테. 채팅으로만 느껴봐서 봤을 때는 본인이 그렇게 타 지역을 등지고 생활할 정도로 그렇게 멘탈이 강한 사람은 아닌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그래서 일단은 붕어형 나 근데 일한 지 10일 만에 다침. 연봉계약 아니 스크린 라이프는 알겠습니다. 한돈이 나중에 후원 좀 하시고요. 산재사고 당했다고요? 산조당이 아유 축하 아이고 감사 아 축하 감사가 아니다. 아 죄송합니다. 감사. 그리고 님이 봤을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위선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주일밖에 안 다녔는데 모든 걸다 계산할 정도 계산기 두드리고. 근데 과연 본인이 그렇게 두드리기만큼 그렇게 자격이 있고 과연 능력이 있는지. 한 산재하면 일안 하니까 놀고 먹으니까 저도 모르게 나와버려서 죄송합니다. 일단 푹 쉬시고 여유 되시면 후원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1년 정도 다녀보고 결정하세요. 그 전까지는 그냥 부모님 이제 아프시니까 병문안 한번 해드리고. 아 크게 다쳤다고요? 크게 다쳤으니까 후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님 사, 그러니까 그 맙소사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닌데 많은 생각이 드는 거는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심히 살고 있다는 느낌은 듭니다. 근데 본인 처지를 내 자신의 어떤 현경을 잘 생각해 보시면 생각보다 답이 좀 빨리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살면서 느낀 건 돈도 좋아요. 돈도 좋고 뭐 나중에 복지도 좋아.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소중한 사람들을 얼마나 자주 보고 얼마나 자주 그 사람들과 추억을 만들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 들면 그걸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 맙소사님이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하다 다치지 마시고요. 네. 자, 이상으로 고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